돌산 군내항에서 전기여객선으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빛가니 섬이라 불리는 대횡간도. 볕 좋은 곳에 널어둔 마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 마늘도 많이 나고 멸치도 많이. 지금 조금 있기 그러지. 시태 되면 멸치가 엄청 많이 나, 멸치가. 근데 요새 조금 있기가 잘 빼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늘만 지금 늘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마늘이 좋아요? 좋아. 이거는 막 마늘이. 마늘, 그거만 말해. 그거만 말하고 와. 그거만 말하고 와. 윤우업 여사님의 마을 자랑 인터뷰를 방해한 건 배 타고 바다 건너온 신상 냉장고. 역시 섬마을답다. 물 흐르고 포장이 났더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샀어. 15년 됐다, 15년. 냉장고에 이제 고상했다는 게 있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글을 세는 거 바꿨다. 에이. 가전제품이 한 집안의 시간을 기억하듯 섬에도 마을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 대횡간도의 역사를 담은 자랑거린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섬은 대횡간도와 소횡간도가 있는데 우리 대횡간도는 55가구, 소횡간도는 4가구, 그게 총 59가구입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하면 옛날에 이거 정리하려면 뒤에 우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우물에 목욕을 하고 가서 당제를 모시고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당주의 목욕신을 지켜본 유일무이한 증인이 바로 이 정자나무인 셈이다. 이 마을에 사람이 들어와서 산 지가 한 300년이 넘었거든. 그러면 300년이 훨씬 넘었다고 봐야 된다고 말이죠. 정자나무가 기억할 또 다른 풍경은 대횡간도에 갓시집 온 소싯적 안악들의 모습. 섬마을 귀한 물이 만들어낸 우푼 추억담이 차고도 넘친다. 그렇게 고생스럽던 기억도 추억이 된 지 오래. 세월은 마을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척 없어. 하틀에 가서 갖고 온단께. 하틀에. 저건데 하틀에 가서 우품 명물 가져와서 나눠줘. 배 타고 건네 가갖고 하틀에 가서 갖고 와서 나눠줘. 종환이가 이제 우리 아범 끝나고 우리 아범 퇴제 그거 이제 그 사람한테 물준 거지 뭐. 그분이 어디 살아요? 아, 저 밑에 뱃머리 쪽에 수화수포다고 한 그 집 진양반이. 횡간도의 유일한 우체부 종환 씨. 사무실이 없어 집을 우체국으로 쓰고 있다. 단순한 업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집에서 이제 전부 이제 분류해갖고 이제 주소 번지 이런 거 이제 전부 이제 분류해갖고 이제 한바퀴 도는 거지. 택배 배달 마치자마자 다시 시작되는 동네 한바퀴. 그런데 이 많은 주소들을 다 기억은 하시는 걸까? 뭐 전부 다 알지 뭐. 얘는 만나면 A서부터 백살몬 남녀노소 이름을 다 알지. 근데 여기 골목이 되게 많아요. 아, 골목 많아. 여기는 누구 집이요? 여기 이제 강태호 씨 집인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이제 아파갖고 여기서 병원에 있어 지금. 좁은 골목 안 섬마을 우체부의 발걸음이 든든하다. 지금 감사님께서 도착하셨으니 매주 한 차례 마을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불러들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몸살림 강사님들. 긴장을 풀어줘요. 긴장 풀어주고. 늘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옆쪽으로 밀어줘요. 옆쪽으로 밀어줘. 여든이 넘어도 손 놓을 새 없는 섬살이. 평생 부지런한 걸 미덕이라 여겨왔으니 몸 성할 날이 있었을까.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시간이다. 다 낯선 것만이고 요수도 안 가고 치료로 많이 받아갖고 좋습니다. 왜 요수를 자주 가셔야 돼요? 야, 많이 아프면 치료받으러 가요. 치료받으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또 보건소에 와서 또 주사도 맞고 그래. 바다로 출근 도장 찍던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건 웃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중 가장 고대하는 시간은 보건소장님과 함께하는 건강댄스 타임이다. 일주일이면 세 차례 저녁상 물리기 바쁘게 경로당으로 달려온다는 어머니들. 보건소장님 덕분에 시작된 춤바람, 신바람이 어머님들의 수십 년치 스트레스를 확 날려줬단다. 남편 밥도 못 차려주고 지금 올 때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리 오면 막았고 춤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너무 다 기쁘네요. 그 시각 여자 경로당 담벼락에선 온유월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중. 섬마을 벽화 자원봉사자들이 몇 주째 출근 도장을 찍은 결과물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갈대고요. 튤립. 튤립. 꽃이 있으면 나비가 씨는 그 나비가 하나도 없고요. 왜 이러는 거죠? 나비? 원래가 꽃이 있으면 나비가 씨는 된단 말이야. 신랑이 있으면. 없던 나비도 불러드릴 것 같은 어머님들의 날카로운 조언. 호랑나비가 요리요리 날아서 꽃대가 붙어야지. 손자들 마냥 임의로워하는 얘기다. 뜨거운 데 와서 이렇게 꽃을 기르고 너무 이뻐요.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다 감사해요. 횡간도 어머님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따신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 섬마을 자가용까지 대동하고 오늘 손맛 제대로 내셨다. 넉넉한 바다가 내어준 먹을거리가 한가득. 곳간에서 인심 난단 말이 실감난다. 뜨거운 다 해놓고 오자, 낮에. 밥 먹게. 공간 넓은 남자 경로당을 아지트 삼아온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시간. 평상시에도 주로 우리 동네에서 나는 걸 갖고 주로 해먹고 노인당에서 놀고 아주 재밌게 살고 있어요. 오늘 등판한 반찬들 역시 전날 마을 아낙들이 찬거리가 지쳐낸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들. 수십 년을 함께해온 10여 명의 계모임 멤버가 주축이 되어 식단 구성에서 요리까지 척하면 척이란다. 시집 온 지가 한 60년이 다 돼도 이렇게 맨날 모여서 이렇게 먹고 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심 나가서 먹고 또 봄, 여름, 가을 그럼 또 한 번씩 다 나들도 가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 점심 밥상에서야 그 얼굴 확인시켜주는 어르신들. 반찬 놓을 자리도 없이 극진한 챙김을 받으시는 이유. 횡간도 어벤져스 팀의 남편들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이 들 수 있는 벗이 있어 참 좋으시겠다. 우는 오고 놀러도 가고 밥도 노인당에서 항상 해먹고 그래요. 그래갖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약 같은 아버님들 친구들입니다. 너희 고맙게 세상에 좋아하고 또 우리들 노인의 이제 남녀나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것이 우리한테. 나이는 81살이라도 100살을 지금 연구하고 있단 게. 19년 사면 100살이거든. 왜 100살은 채워줘 가지고. 늘 웃을 수만은 없었을 고단한 섬살이. 하지만 그 고생 알아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횡간도의 시간은 늘 더딘 듯 느린 듯 단단하게 흘러왔다. 오늘 온 마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 간이나 승이나 조리나 안녕. 더운데 고생이 많지. 아무튼 열심히 하고 우리 열심히 뛰어보자 같이. 사랑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섬에서 공기 좋고 잘하고 있다. 누구도 건강하고 그래라. 뭐 난 말할지도 모른다. 그게 끝이 언니. 아버지는 백설을 연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아버지한테 좋은 음식 과일도 많이 사보내고 즐거운 옷도 많이 사보내고 아버지가 건강하도록 많이 협조를 바란다.